이 앞에 가는 차 2차량 사고 나는데요. 영상 보시죠. 아이쿠, 불박전 트럭이네요. 불박전 트럭. 여기에서 앞차가 중앙선으로 좌회전하니까 요 차도 일행차입니다. 덩달아서 좌회전하죠. 와, 아이쿠, 이렇게 트럭이죠? 네, 차가 좀 근데 좀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브레이크등도 없이 앞차가 좌회전이니까 이 차도 따라서 좌회전. 블록천 앞차와의 거리가 좀 가깝죠.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앞차 보험사는 아이 뒷차가 왜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 블박차 100%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불법 좌회전하면 되나요? 그리고 브레이크등도 안 들어왔잖아요.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 아닌가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대 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 분은요,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무조건 잘못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예, 많이 계세요. 여기서는 좌회전 못하는 곳이죠. 불법 좌회전이죠. 이 앞차는 불법 좌회전하게 해서 이유 없이 급제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봤습니다. 우와! 앞차가 더 잘못. 앞차 잘못 20이라는 의견도 있고, 30이라는 의견도 있고, 40이라는 의견도 있고, 50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1777명이 투표했는데요. 이게 1777분, 그럴 때는 분이 되고, 1777분, 그러면 좀 이상해. 그냥 명이라 하겠습니다. 네, 앞차 잘못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뒷차가 앞차랑 가까워지면은 좀 내가 거리를 띄워야 돼요. 띄워야 되는데 점점 더 가까워졌죠.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앞차 잘못을 30%로 답변했습니다. 브레이크 등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약 고속도로에서였으면 또 다르죠. 고속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도 없이 딱 멈추면은. 그랬으면 앞차 잘못이 50 또는 그 이상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은 앞차가 밉긴 하지만 미워도 안전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워도 안전거리.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여기서요. 지금 계속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지지 않도록 이 브레이크도 없이 멈추는데요. 앞차와 가까워지면 내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좌석 그 N급과 S급은 탁 붙지만 N급과 N급끼리 한번 서로 반발하잖아요. 그 반발하는 만큼의 거리를 갖다 유지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뒷차 잘못이 좀더커 보입니다. 예전에는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서 더 갑자기 멈춘 차를 뒤에 들이받았을 때 앞차 20, 뒤차 80으로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앞차 잘못이 더 30, 20보다는 더 크죠. 네, 제가 법원에 가면 앞차 30, 뒤차 70으로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 오히려 앞차 잘못이 더 커져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이번 사고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미리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뒷차 잘못이 좀더커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유 없이 이렇게 멈출 때, 앞차 잘못이,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이지만, 이유 없이 급제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1항에 나오고요. 이유 없이 급제동은 4항에 나오죠? 19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그 차를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1항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죠.
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한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또는 급감속,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안전거리 미약분 1항에 있고, 또 이유 없는 급제동 금지는 4항에 있고, 그러면 1항이니까 첫째 아들, 4항이니까 넷째 아들인가요? 그거 아니죠. 다 중요한 거예요. 다만 배치가 그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나빠요. 그래서 반반 봐야 돼, 반반이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브레이크 등까지 안 들었으니까 앞차 잘못이 더 커져야 옳습니다.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약분을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 들이받으면 뒤차 무조건 잘못이잖아요. 앞차는 내 정선이라고 뒤차 들이받았어요. 또는 내 앞에 어떤 사람 무단횡단해서 멈췄어요. 근데 증거 없어도 무단횡단 그 사람 갔다니까. 그러니까 뒤차가 그냥 다 뒤집었었죠. 이제는 블랙박스 다 보여줍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됩니다. 앞차 잘못이 절반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앞차 잘못 60, 70%가 옳겠다는 생각이에요. 법원에서도 판사분들이 저런 사고를 당해봐야 돼요. 앞차 갑자기 퍽 멈춰갖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야, 내가 안전거리 미약분 내가 잘못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쓴다는 예상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과실 비율은요. 법원의 판사분들이 직접 사고를 당해봐야 그래야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사고 내시라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게 판사분들도 이제 인식의 전환, 누가 더 골탕 먹었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약분은 참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앞차 30, 뒤차 70.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